농구, 축구, 체조. 오늘 총 8개의 대학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실기입니다. 실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 전형에서 조금 변경된 학교들과 그리고 새로 생긴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이번에 신설로 생겼고요. 내신이 40%가 반영이 되고요. 실기가 60% 반영됩니다. 실기 종목은 정시때랑 동일합니다. 제자리 올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마지막으로 자전굴. 다른 여대와는 조금 다르게 제자리 올리뛰기랑 자전굴의 기록이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기는 올 만점에 성적을 조금 잘 나와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자, 동덕여자대학교가 이렇게 신설학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빅뉴스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느냐? 기초실기만 보는 제자리 멀리뛰기, 대근력, 마지막 하나, 제트런. 이렇게 세 가지의 실기 종목 그대로 동일하게 보는 전형이 하나 있고요. 전공이 생겼습니다. 전공. 기초실기의 한 종목을 보게 돼요. 제트런 종목을 하나 보게 됩니다. 농구, 축구, 체조. 이 세 종목만 들어갑니다. 전공이 조금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또 제자리 멀리뛰기가 나는 조금 약하다 그러다면 얼마든지 전공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인대입니다.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 레저학과 체육학과 주간 야간이 있지만은 수시 전형에서는 두 개인가밖에 없습니다.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 레저학과, 그 중에서 특수체육교육과 공격력을 알려드릴게요. 실기 종목이 10m 왕복달리기랑 제자리 멀리뛰기랑 서전트 세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학생은 60cm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하시는 것은 뭐냐? 특수체육교육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레저학과는 변경된 거 없이 작년과 동일하니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천대학교입니다. 과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체육학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 기준으로 실기 종목은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매비신물 던지기 총 세 종목이었는데요. 100m 달리기에서 20m 왕복 달리기로 변경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20m 왕복 달리기, 즉 정시와 수시가 실기가 동일해졌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빅뉴스입니다. 인하대학교. 올해부터 안타깝게도 이날의 실기 전형 없어졌으니까 꼭 유의하시고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천안의 꽃입니다. 천안의 꽃. 백석대학교. 두 가지의 과가 있죠. 스포츠과학과랑 특수체육교육과. 실기 종목이 10m 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빅몸밀뛰기 시덕, 체전굴. 이 네 종목 중에서 체전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목은 작년과 만점의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주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20m 중량 달리기가 여학생이 7.19초에서 7.60초로 변경이 되었고, 남학생 기준으로 제자리 멀리뛰기가 295cm에서 3m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대근력 종목도 206km에서 220km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점 꼭 확인하시고 동국대학교 준비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을지대학교. 어떤 게 바뀌었냐? 실기 종목 동일하고요, 단연비율 다 동일합니다. 을지대학교는 원래 성남 캠퍼스에서 의정부 캠퍼스로, 내년부터 만약에 을지대학교를 합격하는 학생들은 의정부 캠퍼스로 등교를 하시면 괜찮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8개의 대학교 변경되거나 또는 신설학과 신설로 수시 전형이 생긴 8개의 대학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실기입니다. 실기.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웬만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기의 반영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완성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합격하기가 힘드니까 꼭 여러분들 실기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컨텐츠는요, 내신 7등급, 8등급, 9등급도 대학교 합격할 수 있다, 수시 전형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입시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